오늘은 이 라지에타를 여기 들어간 거를 철거해 놨는데 라지에타 연결하는 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항상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최대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풀리는 게 이게 PPC 발소예요. PPC 발소. PPC 발소에다가 원하시는 부속을 써갖고 하시는 거예요. 저는 PB로 해갖고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해볼게요. 먼저 브릿지부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또 말을 하면은 그 아재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말 없이 할게요. 그 브릿할 때만큼은. 자, 이제 부속을 체결해 보도록 할게요. 에이콘 부속을 낄 차례예요. 에이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면 됩니다. 딱 맞춰서 잘라야 돼요. 여기까지 에이콘이 들어가야 돼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혹시 사인펜 있나요? 자, 보여드릴게요. 여기라 그랬죠? 여기.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, 얼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슬리브를 끼웁니다. 이 정도.
잘 됐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